법이 안 나서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조국 장관 당시에 벌써 수사권 발동도 다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실제 개입 증거를 잘 내려면 법적인 절차인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 경찰청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도덕성까지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인사 청문회에서 가장 핫할 것 같은 청문회 인싸 한 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윤당선 40년 지기 정호영 후보자를 말씀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하시라 그래서 네. 확실히 이름을 적지 않는 네. 센스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40년 지기 아니라는데 굳이 또 그렇게 적으세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려고. 40년 지기가 아니다라고 부정하시면서 한 얘기가 아니, 서울에 있었고 대구에 있었고 의사였고 뭐 검사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참담합니다. 차라리 40년 지기와의 우정을 지키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해서 대학만 똑같아도 측근이다라고 주장하셨던 우리 현재는 야당 아니십니까? 야당. 야당에서 40년 지기 이제 와서 부정하신들 그 역사가 그 우정이 부정되겠습니까? 우정을 지키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땠을까요? 받아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 뭐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얘기하는 네, 게 왜 그렇게 선정하셨습니까? 왜 인싸냐? 뭐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에서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것이다. 네, 많이 받고 있고 사실은 마스터키 예. 같은 분이시잖아요. 예. 총리 이번에 인선이 되지 않으면 뭐 장관들을 만나보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라고 썼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이유가 기존에 민주당에서 인정을 해줬고 네. 이미 검증을 거친 분이시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총리 후보자가 네. 잘못되거나 뭔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그 공격의 빌미를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고. 그러기에는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인사청문회를 기다려보시면 되겠죠. 아, 그때는 예. 다 해명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 가능할 것 같고 기존에 이미 인사청문회에서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꺼내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다시 꺼내가지고 검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고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됐을 때는 기존에 인준을 했었던, 그러니까 임명을 했었던 네, 자기 부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네. 정호영 후보자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오늘 또 이제 민주당에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신현영 의원 등이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거기 요추 6번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병원 진료 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병사용 진단서에는 척추 협착으로 진단면이 바뀌었다. 네. 이거는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공신력을 떨어뜨린 것이다 주장을 했고요. 현역이 어려운 예. 예. 진단을 그렇게 뭔가 둔갑한 거 아니겠느냐 예. 뭐 이런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고 맞받쳐쓴 논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후보자 자체도 재검을 원하면 네. 재검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저는 국민의 원하는 송곳 검증 계속 받으시는 게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 현재는 뭐 원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국민들의 지금 청문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법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되는 인사청문회 내에서 여야의 의원들이 검증한 그 법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을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상 아빠와 관련이 있는 그 세 명으로부터만 유독 그 당사자 자신 자녀만 만점을 받았다는 부분도 의혹이고 특히 병역과 관련해서 오기다라고 치부되던 부분들이 지금 유독 병역과 관련해서는 여러 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6년제 졸업. 그렇죠. 네. 6년제 졸업도 단순한 뭐 실수라고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디스크가 협착으로 둔갑이 되는지 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사람에게 없는 6번 이 갑자기 뼈가 등장하는 상황까지 되니까 네.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석연치 않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그야말로 법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재검을 통해서 다시 현역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충분히 그 부분은 진단서의 허위 부분, 사실상 공문서 위조라는 현역법상의 형사범죄화 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 검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팩트를 확인할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수사밖에 없다는 점. 기본적으로 실제 개입 증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 쪽은 확인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의혹과 추측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팩트를 찾아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죠? 아니요. 수사권은 함부로 발동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의혹이 있다고 해서 다 발동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드러나면은 수사를 뭐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추상적 혐의 단계에서 구체적 혐의를 만들기 위한 게 수사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혐의라는 게 단순한 의혹을 던진 것뿐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통해서 사실관계 불일치를 통해서 수사권을 발동할 정도의 사실관계는 지금 물을 익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발동할 단계가 된 거죠. 네. 법이 안 나서고 있는 게 이상한 거죠. 예전에 조국 장관 당시에 그 표창장이니 그다음에 뭐 논문 등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벌써 수사권 발동되고 여러 연구기관, 대학 다 샅샅이 뒤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표창장 위조 관련된 것이 물증이 좀 있었죠. 그랬고 피의자로서 자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 보이콧까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이콧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조국 전 장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개입 증거를 찾아내거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려면 법적인 절차인 청문회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네. 것이 저희의 입장. 충분히 드러났죠. 뭐 그 논문 제목이 뭐 사물 인터넷 기부으로 한 뭐 헬스케어 네. 서비스인가? 라는 논문 같은 경우는 그냥 영문 번역한 거에 지나지 않은데 공동 논문 저자에 등재가 됐는데 그 건이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학교를 발칵 뒤집을 정도의 수사권 발동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공정의 검찰이 지금은 네. 정말 뭐하고 계시지? 알겠습니다. 원희룡 네. 국토부 장관 네.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 일타, 대장동 1타 강사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아, 굉장히 그 새로운 또 의혹이 네, 터졌습니다. 건설사로부터 타운하우스를 싸게 받았다. 그리고 지사 시절에 해당 건설사가 관급 공사를 수주를 많이 해서 급성장을 하더라. 그리고 추진 불가 판정을 받았던 오등동 개발 사업. 굉장히 그 규모가 큰가 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지침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하고 민간 사업자한테 이익을 굉장히 많이 몰아준 것 같더라. 이런 이제 의혹 제기가 나왔습니다. 해당 건설사가 제일 중소 규모였는데 어떻게 보면 제주 최대 규모 사업에 좀 참여를 했다 이러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이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 이슈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딱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장동 1타 강사이기 때문에 이슈를 끌기 좋다라고 생각을 한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땐 이건 악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만 가지고 취재해서 이걸 보도한 의혹들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물론 뭐 본인한테 물어보는 것에 정답은 없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도 직접 확인을 했을 때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억울해하는 네.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의 청문회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거리낌이라도 있었다면 국토부 장관을 받으셨을까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부동산 이익에 대한 어떤 투자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주로 넘어가실 때 다들 아시겠지만 목동아파트 8억짜리를 팔고 가셨거든요. 그 8억짜리 아파트가 분명 뛸 것이다 가격이 라는 걸 몰랐던 분은 아니셨을 겁니다. 네. 지금 이제 26억이라는 건데 18억의 차익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제주로 떠나셨던 분입니다. 네. 그런 분이 가서 이 투자 이런 부동산 이런 부분으로 무언가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심정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데 네. 또 모르는 부분입니다. 네. 네. 우선은 송곳 검증하셔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문제 제기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자신 있어 하시고 청문회에서 제가 확실하게 밝힐 겁니다 하셨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공교로워요. 매번 이제 뭐 실수가 겹치던 아까의 후보자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본인이 구입한
집을 구입한 회사와 그리고 또 그 혜택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 그 중견그룹의 급성장 같은 경우가 공교롭게 일치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가 대장동과 흡사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회에 대장동과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수익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민간 사업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네. 통상 개발 때 그렇게 해왔고 그런 방식의 건설사와의 담합을 통해 가지고 기득권들이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누려왔던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을 민간 개발을 하고자 했던 국민의힘 관련 전 국회의원과 전 시의회 관계자들이 하고자 했던 개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결국은 그 부분을 믿지 못하겠다. 당시 시장은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수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비용을 늘리는 방식의 건설사의 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라고 해서 확정적 금액으로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상 기존에는 반복했던 거 맞습니다. 그와 같은 게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부동산 업자와 결탁한 소수의 세력 이게 돌아갔던 것이 바로 일타강사 우리 원희룡 지사의 그 개발, 네. 그 개발도 그와 같은 빤한 행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장동이 국민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될 거다. 네. 선거법칙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요. 이재정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렇게 나오면 좋겠으나 저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금 확언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뭐... Stay healthy.